우리가 보는 디렉티브들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별표가 붙어 있는 게 있죠. NG 스위치 케이스가나 혹은 NG4에서 별표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그냥 앵글 더 브라켓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차이점. 그러니까 NG 스위치와 같이 이렇게 앵글 더 브라켓인 경우와 이렇게 별표가 붙어 있는 디렉티브, 둘 다 div라고 하는 블록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디렉티브의 차이점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Angular Basic Component의 Student List, 수강생들이 지금 배트맨과 로빈 두 사람이 지금 Angular 기초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Student List가 그 길이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List of Registered Students, 그렇지 않으면은 No Student Registered Yet 이렇게 출력되도록 화면에, 그죠? 지금 두 사람이 있으니까 List of Registered Students 이렇게 두 사람이 제목이 나타나는 그런 형식이에요. 물론 아직 그 학생들의 명단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ngif에 이 별표가 붙어 있잖아요. 이 별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그러니까 그대로 커맨드 처리하고, 이거랑 같은, 그러니까 지금 봤던 이것과 똑같은 것을 angled bracket으로 한번 그대로 구현할게요. ng template. ng template은 div와 같은 겁니다. 그냥 블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ng template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angled bracket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ng if와 똑같은 거죠. 그런 다음에 똑같습니다. ng if. 지금 보면은 이건 별표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브라켓이에요. 브라켓이고, 그리고 해서 call size.length, 그죠? length. 자동 완성이 안 되네. call size.length가 아니고 student list군요. student list의 길이가 0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 뭔가를 보여달라, 그죠? 그럴 경우에 뭘 보여달라 하면 div 해서 그냥 list of student, registered student네, student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다른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땡기고, 반대 경우입니다. 반대 경우니까 가로로 둘러싸서 앞에다가 not 기호를 붙여주면 되죠. 했을 때 반대의 경우에는 이걸 뭐 굳이 div에 넣을 필요가 없죠. 그냥 외부로 밖으로 빼서 no student registered ye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요거죠. 이렇게 ngif 해서 뭐 ng4나 ngswitch나 다 별표가 붙어있는 디렉티브는 이렇게 angled bracket으로 나눠서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두 개랑 우리가 지금 코멘트 처리한 부분이나 이 부분이 완전히 똑같은 결과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angled bracket, 요거죠. angled bracket과 asterisk, leading asterisk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leading asterisk의 경우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